야마 RPG 말고 활을 쏴. 히로 반자스가 쏴봐 쏴봐. 강화 대포. 오 반사됐어. 오호호. 아 다이아 다섯 개 그렇지. 다이아 다섯 개 먹고. 오 멍청한 녀석. 나한테는 블록이 있다. 들어와. 좀. 넌 못 지나간다. 응 반사. 응 반사. 응 잘 가. 그렇지. 헤어드래기 안 써봐. 툼빼기. 아 요것도 안 막아줘요. 요것도 안 막아줘요. 뭐지? 반사가 되는데 막아지진 않습니다. 이건 또 뭐야? 아 또 막을 만한 거. 짱돌. 그래 짱돌. 난 이제 끝장이다. 아 지금 보시면은 업데이트 날짜가 2022년 4월 22일.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4월 23일인데 외국 기준에서는 22일입니다. 네, 제 생일이에요. 기본적으로 경험치 2배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랑 상관이 없어요. 왜냐? 싹 다 만렙을 찍어놨거든요. 임페르노 실더 리워크. 근데 이거는 진짜 진작에 리워크가 됐어야 됐어. 이건 말이 안 돼. 야 자연재해도 못 막잖아. 비를. 방패로 비를 못 막는데 이게 무슨 방패야. 핑 시스템. 이제 그 롤에 나오는 것처럼 핑을 찍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막 무수한 갈고리 요청 이런 게 가능하다 이 말이야. 뭐 무료 키트. 곰피가 무료인데? 이게 패치노트 보니까 임페르노 실더의 능력이 투사체를 반사한다라고 적혔는데 군피 유령도 반사하지 않을까?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그 오버워치 나오는 겐지 튕겨내기. 이제 근접을 무망 대신에 원거리 공격을 튕겨내기로 바뀌었다.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야 실더가 여태까지 고인해서 드디어 관점에서 나왔는데 이거 써봐야지. 일단 새로 나온 거 신상 실더를 또 한번 써봐야겠죠. 외형 같은 경우에는 뭐였지? 다를 게 없다라고 했는데 뭐가 또 추가가 됐네. 자 바로 이거는 뭐야 또. 아 모두 막 추가가 돼. 배도우치에 지뢰가 추가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. 지뢰가 생겼거든요. 이거 한번 깔아보자. 여기다 깔면 되는 거 아니야. 자 이게 딱 깔면은 오 안 보여. 거의 안 보여. 야 적군 아무나 가봐. 빨리 가봐. 이거 밟아봐. 자 적군이 오죠 지금. 아니야. 적군이 오는데 안 오는 것 같다. 자 다이아랑 길이어가지고 다이아가 하나밖에 없어요. 부진했어. 뭔가 좀 쓸데가 있을 거야. 안녕하세요. 이것은 수류탄이요. 야 반사 못하는데요. 반사 못하는데요 저기요. 야 반사람이 투사체 반사람이 했잖아. 저거 RS창 투사체 아니야? 저거 공마가. 어허 안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죄송해요 돌아갈게요. 죄송해요 돌아갈게요. 아니 야 투사체를 반사한 다음에 RS창은 저거 투사체 아니야? 이거 내가 봤을 때 배도우즈가 프로그래밍 할때 RS창 있는 거 그냥 까먹고 나서 프로그래밍 안 한 것 같거든. 자 나는 모든 투사체를 막는 RS창 빼고 다 막는 쉴더다. 자 쏠 수 있으니까 막아주고. 야 지뢰를 여따 설치하면 어떡해. 회수해. 회수가 안돼. 와 누가 뭐야. 에이 쉴더. 오케이. 야 지뢰가 보세요. 야 이거 RPG도 박은 것 같으나. 야 쏴봐 임마 쏴. 어림도다. 투사체 반사람에. 야 아니 RPG도 못 맞고 RS창도 못 맞고 대체 뭘 막아 이거는. 이제 제 겁니다. 그래서 짱돌 이 한 방에 모든 걸 건다. 자 중앙에서 에메랄드 좀 먹어가지고 죽어라 이 그머리야. 잠깐 뭐가 날라와요 저기요.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아. 나 방금 귓가를 뭔가 스치는 창 같은 게 보인 것 같은데 기분 탓이라고 믿어요. 쏘지 마세요. 활 쏘지 마. 야마 RPG 말고 활을 쏴. 히로 반자스가 쏴봐 강화 대포. 오 반사됐어. 오호호 반사. 네, 어림도 없고요. 못합니다 이거. 이제는 가망이 없는 건가? 아니야 이길 순 있어. 잘만 하면은. 여기서 신의 석궁 커트롤 자꾸 뭘 쏜다. 쏘지 마라. 야 지뢰가. 응 안돼 와봐. 그렇지. 야 피 몇 차이로 이긴 거야 이거. 아니 결국에는 쉴드 안 썼잖아. 자 이 판키트 전 랭커입니다. 응 안돼 철 내 거야. 아이고 벌써부터 뭐가 오는 것 같아. 기분 탓이겠지? 뭐 오는 것 같은데. 잘가. 뭐였지? 죽어라 이 그머리야. 한 번 더 잘가. 자 이제 양털 지나갈 때 이렇게 쓰고 다니면은 그냥 무적이다. 자 시작부터 책! 응 눈덩이 반사. 눈덩이 반사거든요. 올라. 아 다이아 다섯 개 그렇지. 다이아 다섯 개 먹고. 멍청한 녀석. 나한테는 블록이 있다. 들어와. 좀. 넌 못 지나간다. 응 반사 응 잘가. 그렇지. 오케이 그래도 리워크가 쓸만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가 RPG를 못 막아. 선생님 야 토네이도는 또 뭐야. 토네이도 두 번 타는 것 같은데. 기본 탓인가.
버그 갓게 우와 살았는데 살았는데 왜 그랬어. 아 제발 나 게임 좀 하자 이것들아. 아니 뭐만 하면 자꾸 이상한 이유로 다 죽어. 자연재해냐고요? 아니요 럭키블럭이요. 제발 운빨의 신이시여 나한테도 제 겁니다. 이게 뭐였더라? 이거 뭐였음? 못 맞췄지로. 아 내 눈. 아 맞았으면 저거 바바리 한 건 뺏는 건데 아 저게 안 맞았어. 야 역전의 기회를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냐 이게 말이 되냐? 아니야 나한테는 아직 행운이 더 있다. 럭볼까 럭볼까 에메랄드 말고 좀 더 좋은 거. 안녕하세요. 자 뭐가 자꾸 무장 강도가 반사 실패했어. 반사가 안 돼요. 화염구도 반사가 안 돼. 야 저건 투사체 아니야? 야 왜 두 명만 남았어. 우리 팀 다 어디감? 자 이번 테스트네요. 과연 실더가 어디까지 막을 수 있나. 일단 기본적으로 투사체인데 폭발하는 것들은 전부 다 못 막았어요. RPG라던가 맞는 해결사 그런 거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막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대체 막을 수 있는 거랑 없는 거의 기준이 뭔지 한번 봅시다. 오케이 매치 스타트. 오 뭐야 야 코드 유출됐구나. 그러면 과연 실더는 어디까지 막을 수 있냐. 럭키블로 한번 까자. 럭블에서 투사체가 나오면 그거 갖다 실험하겠습니다. 자 럭블 나눔합니다. 자 럭블 나눔합니다. 알아서 가져가세요. 자 파이로 한번 막아봅시다. 파이로 막아지나? 과연 방사기. 아 당연하게도 파이로는 안 막아져요. 이 막아지면 사기지. 비둘기야 먹자. 이것은 수류탄이요. 야 근데 이거 반사가 되는 건 한 발인데. 아 세 발을 막는데 한 발만 반사가 돼요. 오케이. 야 석궁 크로스보우. 아 크로스보우도 반사가 됩니다. 어우 야 아파. 아레스탕 어림도 아파. 아 안 막아져요. 정통으로 봤는데 안 막아져요. 헤어드래기한 써봐. 투빼기. 아 요것도 안 막아져요. 요것도 안 막아져요. 뭐지? 반사가 되는데 막아지진 않습니다. 이건 또 뭐야? 야 또 막을 만한 거. 짱돌. 그래 짱돌. 난 이제 끝장이다. 와 짱돌 막아져. 내 낙사에서 죽었어. 이게 반사가 되는 게 있고 반사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약간 애매한 것도 있어. 반사가 돼도 데미지가 있는 게 있어요. 잠깐만 나 이거 엄청난 법 발견한 것 같거든? 바나나 먼저 쏴봐. 나가. 야 바나나가 복사가 되는데? 뭐야 이거. 내가 맞은 거 하나 그 다음에 반사돼서 나온 거 하나. 자 실더 이것도 한번 막아봅시다. 아 이거는 뭐였지? 와 배도우즈 최초 아이템을 복사하는 키트 뽀슈빠 슈삐슈. 아 일단 이렇게 이번 업데이트 실더 리워크 업데이트. 야 이거 바나나 복사 같은 걸 실전에 써먹으면은 무지하게 하게 될 것 같은데. 야 자꾸 올 때리냐? 뚜빼기. 자 여러분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아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은 다음번에 이 실더 갖다가 2편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재밌다.